여러분, 9시 방향 좌측 동선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UH-60 일명 블랙호크 헬기는 다목적 중형 헬리콥터로서 지휘통제, 공중병력 수송, 환자 후송, 산불진 등과 같이 다양한 작전에 투입되는 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투하! 시누크 헬기는 육군이 보유한 가장 큰 헬기로서 육상 및 해상으로 병력 공수, 낙하산 강화, 고무보트 침투 등 화물 공수용 헬리콥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하라고 외쳐주시면 이천 시민의 마음이 한뜻으로 모여 산불이 진화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하! 여러분, 산불 진화를 완벽하게 수행한 시누크 항공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수초 발사!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는 펌프차와 물탱크차는 12시 방향 황색 연막탄과 수기를 흔들고 있는 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이곳은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이어서 우리나라 군대의 용맹함과 모두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해상에서 현재 접근 중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이제 스리온 헬기에서 하화되는 6인용 고무보트에는 지휘자와 모두 항공기의 후방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전사 인명구조팀이 보트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모두 관람석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전사 인명구조팀이 수중에 익수자 위치에 접근하여 구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잠수장비를 운용하여 수중 익수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며 시누크 헬기는 이어서 수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마친 특전사 인명구조팀이 헬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항공기 가 헬기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시누크 헬기가 설봉호선 상공을 지나갈 때 모두 큰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